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랑TV배 2회 맞박대회 지난 대회에 이어서 캐스터를 맡은 박중윤입니다. 오늘도 저 옆에는 도움 말씀에 울지마 매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북미 맞박대회 우승자 울진마입니다. 네. 울진마. 소개 먼저 해드려야죠. 첫 번째 선수 태국의 연키아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별명 노인성이고요. 2006년 7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는 태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문제는 2012년 그러니까 2010년대 들어서 불법 시술로 이거 5년 정지를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불법 시술로 인한 네일아트에 큐빅을 박아놓는 그냥 자랑무도한 그런 수법을 써가지고 무기한 정지가 되었었죠. 자, 이제 연보성 선수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면서 기자회견을 요청해서 좀 본인의 억울함을 어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나 모르겠어. 당시 기자회견 영상이 지금 나오고 뭘 있는데 아예 모르겠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국말이기 때문에 결국에 맞박협회에서는 선수의 복귀를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0년 이 동남아시아 딱밤 대회에서 다시 1위를 하면서 본인의 건재함을 드러낸 연키아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마돌 선수입니다. 이미 저희가 1회 맞박 대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했던 이마돌 선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딱밤계를 이제 쥐어잡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손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키아오 선수의 손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자그마한 손이에요. 네, 자그마하지만 이제 네, 거무죽죽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마돌 선수의 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강력함을 직접 확인했었던 손이 되겠고요. 네. 자, 이번 대회 역시 10라운드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공격을 맞고 난 이후 3초간 무표정을 유지해야 된다. 10라운드 동안 양측이 한 번씩 타임아웃 가능, 못 참거나 경고가 더 많을 쪽이 패배, 그리고 기권 가능. 네, 물론 전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심판에는 BJ 아윤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이 심판이 또 딱밤대에게 여제, 약간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염키아오 선수도 제 생각에는 100% 확률로 이 심판을 보기 위해서 참전을 했어요. 선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자, 먼저 염키아오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어 놓기 위한 저 머리띠. 자, 이마돌 선수 역시 지금은 조금은 웃음을 머금고 들어왔거든요. 네, 참을 수 없죠. 제2회 마랑TV배 맞박대회 태국의 매니 염키아오 한국의 이마돌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각 선수 인사해주세요. 자, 먼저 인사를 예의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돌 선수의 이제 한국식 인사, 그리고 염키아오 선수의 네. 사니까. 태국식 인사. 그러니까. 매니 염키아오 선수, 앞뒤 결정해주세요. 자, 역시 코인토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딱밤대에서 운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 이 BJ 아윤 심판이 이 코인토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공이 네.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을 좀 못하고 있어요. 뒷면이 나왔으므로 이마돌 선수가 성공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공격해주세요. 근데 이거 공격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마돌 선수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염키아오 선수의 이 믿기 힘든 액면값 예. 이마돌 선수 믿을 수 없는 말아주세요. 겁니다 이제. 그렇죠. 네. 첫 번째 공격 지금 이마돌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을 맞고 염키아오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 하반신까지 경련이 오거든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10라운드나 진행해야 되는 이제 이 심리적 압박감 그런 표정이 이제 묻어 나오네요. 지금은 첫 번째 염키아오 선수 공격이 지금은 택도 없이 들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느린 장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을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히려 너무 약한 공격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소를 이제 유발하게 하는 공격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제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공격해주세요. 네. 자, 지금 이 정도면 방금 맞고 나서의 제스처는 이거는 사실상 거의 교통사고에 가까운 느낌이었거든요.
맞은 다음에 방석을 이탈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낙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지만 어쨌든 빠르게 돌아오긴 했어요. 예. 염키아우 선수 공격해 주세요. 키아우 선수의 두 번째 공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소리만 앗 질렀지 지금 거의 데미지가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이제 염키아우 선수의 속도를 파악했다고 볼 수 있죠. 아. 제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공격해 주세요. 하나, 둘, 자 그런데 셋. 이번에 처음으로 자리도 이탈하지 않았고 표정도 비교적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리의 경련도 안 일어났습니다. 한국 맞박대 1인자인 이마돌 선수의 파워에 슬슬 적응해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염키아우 선수에게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염키아우 선수 상의를 먹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 염키아우의 공격. 자, 이번 공격도 염키아우 선수가 공격을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둘, 셋. 4라운드 제 5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공격해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왜 때리는 데만 아 때리는 데만 때려요. 염키아우 선수 타임아웃 요청하시면 됩니까? 아, 때리는 데만 때려요. 염키아우 선수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린 데만 때린다. 저희가 지난 1회 대회 때도 그렇지만 이 이마돌 선수의 특기가 때린 데 또 때리는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전혀 룰 위반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이마돌의 공격입니다. 공격해주세요. 겁먹었어요. 네, 아 흔들렸죠? 예. 하나, 차안입니다. 둘, 셋. 자, 그래도 이제 염키아우 선수가 참는 것에는 비교적 적응을 많이 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또 이미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공격을 성공시켜야 돼요. 사용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염키아우 선수 공격해 주세요. 자, 이마돌 선수. 이마돌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자, 저게 이제 생수인지 깡소주인지 모르겠어요. 네, 깡소주를 마시는 이마돌 선수. 아, 예. 네. 아, 깡소주가 맞군요.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염키아우 선수 공격해 주세요. 오!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마돌 선수의 둘, 포커 페이스는 뚫지 셋. 못하네요. 제 6라운드. 자, 이제 6라운드. 이마돌의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공격해주세요. 아파합니다. 네. 하나, 어쩔 수 둘, 없죠. 셋.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키아우 선수의 공격. 오, 이번에도 소리가 청량해요. 비교적 둘, 공격은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하지만 네. 제 7라운드. 통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딱밤대 세계 1위국인 한국의 1위 선수와 네. 태국 1위 선수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제 8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마돌 선수가 완전히 끝을 내기 위해서 필살기 요청을 했는데 선수인데요. 어, 지금 사실상 이거 욕이거든요. 염키아우 선수 타임아웃. 아, 네. 이 춤은 또 이제 태국 로컬에서 사용되는.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타임아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임아웃을 두 번 해서 이제 이마돌 선수와 항의를 하는 모습이지만 역시 네. 관대한 BJ 아윤 심판님께서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해주신다. 그, 아윤님 얘기만 나오면 그 극존칭을 깨서라고. 네. 아, 아닙니다. 예, 네. 어, 지금. 이마돌 선수의 중지가 엄청 길어요. 네, 이게 할 때마다 저 할 때마다 길어지거든요. 예. 저 입김을 불어넣을 때마다 길어져요. 신기한 아. 선수예요. 아! 강력한 중지! 완전히 넉 넉아웃 돼 버렸어요. 자, 이 염키아우 선수가 사실상 이거 혼전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기절해 버렸죠. 이거는 KO 패배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돌 선수 승리. 네, 이것으로. 제2회 마랑배 맞박대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라운드에 이마돌 선수가 KO패를 시켜버렸죠. 이건 이제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에요. 오히려. 네, 오히려 예의와 존중이죠. 어차피 게임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예. 더 이상 고통을 줘봤자 이제 상대방에게 트라우마가 될 뿐이니까 네. 이제 큰 거 한 방 맞고 여기서 끝내자. 아. 이런 마인드로 이제 KO패를
지켜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2회 맞박 대결 염키어 대 이마돌의 경기 여기까지 중계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맞박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